네, 오늘 토요일이면 7월 4일이 되는데요. 위대한 미 합중국의 자유의 날을 선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대영 제국으로부터 그 자유를 그 쟁취한 벌써 244년이 이제 흘렀는데요. 그 날을 또한 우리가 축하하면서 우리가 환호하며 또한 기뻐하는 바로 미국 독립 기념주일 기념일입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아쉽게 우리가 항상 늘 이게 미국 독립 기념주일이 되면은 보고 또 감상하는 이 축복이라 그러죠. 파이어워크를 하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날 우리 타국 그 탄압과 그 폭정으로부터 정말 자유를 우리가 얻고 또한 이 자유를 또한 우리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함께 나누기를 그 결단해야 하는 그러한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그 독립선언문 이 가운데에서 아주 익숙한 우리 구절이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의 그 가장 핵심되는 정신을 담고 있는 구문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 진리들이 자명한 것으로 믿는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중에는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립선언문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창조주, 영어로 보게 되면은 아주 캐피털 레터를 써요. 그래서 The Creator, 이래서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된 바 우리가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은 이퀄하게 창조가 되었고 또한 우리에게는 정말 다른 이들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생명권 그리고 또한 자유권, 행복을 추구하는 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하게 지어진 우리가 진정 생명권을 가지고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독립선언문의 정신이 국가의 터전이 되고 또한 국가의 정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대영 제국과 싸워서 또한 이 자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과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을 또한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똑같이 인종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똑같이 지음받은 구별 없이 또한 평등한 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또한 생존권이요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하는 그 자유함을 위해서 이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자유가 있을 때에 참 사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종하는 사랑, 강요된 사랑,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또한 그 선택을 통하여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미 알려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종살이를 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그 포로의 타향살이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귀국하게 하는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공생애 사역의 목적을 선언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민족 그리고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그 사회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구원, 영혼의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국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메인바대연 일본 폭정과 압정에 메인바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사상으로 자유를 빼앗는 공산주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미합중국을 위시해서 또한 유엔 연합군을 통해 대한민국에게 또한 이 자유를 수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동란 6월 25일 70주년이 지났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사회적 구원 그리고 개인의 영혼의 그 자유와 구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에서도요 이 바울이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통해서 정말 참다운 자유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또한 244주년 우리 미국 독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미국의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유를 또한 우리가 행하며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자유는 내 개인이 원하고 또한 바라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로 인해서 그냥 표방하는 그러한 자유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먼저 이 교회와 또한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어떤 자유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유란 진정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 또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과연 어떠한 자유일까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는 결코 아닐 겁니다. 이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유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브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시는 신학 교수가 계십니다. 그는 작가이면서 또한 목회자로서 이 목회 경험을 하신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종종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번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직장을 잃고 낙심할 때에 이 목회자들이 이제 그 사정을 알고 전화를 하면서 위로와 격려에 또한 기도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이 정말 예상치 않는 높은 자리로 승진했을 때에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럴 경우에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린 후에 만나서 아 좋은 일을 들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크게 높은 자리에 승진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주로 인사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느냐라고 우리 목회자 자신이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만나서 축하할 뿐만 아니라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승진케 해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따로 만나서 우리가 함께 같이 열심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높은 자리에 주셨는데 이 자리로 인해서 특권도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자리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유혹이 닥칠 텐데 그 유혹을 잘 이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너무 이런 높은 자리 가시다 보면은 좀 일이 많고 바쁘다 보면은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소홀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교회 봉사하는 것이 이제 뜸해지고 혹시 신앙이 떨어질까봐 정말 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시하는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러한 성취와 이 성공에 있어서 축하는 하지만 그러나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회하는 가운데에 자주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분이 사업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받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 위로하다가 이제 그분이 정말 어떤 기회에 사업이 잘 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참 많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그 이로부터 교회 발걸음이 뜸해지고 또한 세상의 일에 많은 일들 그 시간을 쏟다 보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들이 아주 소홀해지는 경우 그것을 목회하는데 제가 많이 또한 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성공과 그 성취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유혹이 되고 하나님하고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이제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 우리가 방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이제 사역을 했었던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가끔씩 듣는 이야기인데 이 자녀들이 그 중학교 또한 그 미들스쿨, 하이스쿨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학업 성취도도 높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은 자꾸 이 성적이 떨어지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게 부모님들이 어떤 때는 무서워가지고 숙제도 해야 되고 빨리 이렇게 막 잠을 이렇게 자다가도 막 너 안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지 하고 막 다구치니까 어쩔 수 학교 가고 또한 이제 학교를 마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데리러 가기 위해서 또 이제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가 딱 대기해서 기다려가지고는 또 집으로 데려오고 학원 보내고 하다 보니까 뭐 꼭 컬퓨가 있어가지고 몇 시에 너 들어와야 돼? 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는 뭐 우등상도 타고 또한 우수학생도 되는데 이제 대학을 탁 가니까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들의 어떤 유혹에 빠져서 계속해서 파티를 참석을 하고 또한 늦게 돌아와가지고는 늦게 일어나가지고 수업 시간이 됐는데도 깨지 못해가지고 수업 일자를 갖다가 그냥 채우지도 못하고 성적 떨어지고 이럴 때에 공부를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는 이 같은 자식인데 이 생활이 완전히 틀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핸들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뭔가 이 법을 통하여서 조우고 또한 이걸 강압적으로 하고 하는 것보다 이러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이 자유를 진정한 나의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싱가포르에 사셨던 교민으로 사셨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알았는데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면서요. 뭐 껌을 버린다든지 또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은 뭐 벌금을 물이는 정도로 하기에 아주 그냥 너무 깨끗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싱가포르도요 다 깨끗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그 깊은 골목길 가보게 되면은요 아주 더러워요. 막 사람들이 거기다 막 쓰레기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이렇게 보고 뭐 법이 적용이 되고 막 감시하고 그러면은 안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 싱가포르 사람들이요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해외 나가면요 이게 억누르고 있었던 그러한 그 버리고 싶은 그 욕망이 해외 나가면은 막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가 있죠. 객기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생활을 하다가다 이게 밖에 얻은 곳을 자기를 모르는 곳에 턱 가게 되면은 완전히 뭐 자유화합니다 해가지고는 소위 객기를 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자기 가지고 있었던 눌렸던 그 욕망이 표출이 돼가지고 사실은 더 큰 사고를 일으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이 BC주의 그 주수상이 이 휴가차 멀리 다른 나라로 놀러가가지고는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아주 좀 밖에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왜 우리에게 이 자유가 필요하고 어떤 때 법 안에서 아주 타이트한 법 안에서 사는 것이 어떤 때는 더 우리가 쉬울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우리 외형적으로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그 성품으로, 내면의 그 변화된 마음으로 정말 이 자유를 참 이것을 나의 방임의 기회로 삼지 않고 정말 오늘 이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self-indulge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함몰에 빠져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표출하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전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책임 있고 또한 성숙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냐면은 이 자유를 통해서 진정한 인격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뭐 법이 막 우리를 조우고 우리를 막 속박해하고 그러면 그 법에 맞추어진 외형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의 transformation, 어떤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막 외형적인 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막 벌받고 심판받고 막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또한 죄와 또한 모든 이 죽음에서부터 이 자유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성숙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며 더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거, 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결코 이 해변가와 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를 주어졌을 때에 어떤 도덕적인 또한 이 성적인 방종 그리고 방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어로 이제 해석을 할 때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self-indulgence입니다. 아주 자기 안에 함몰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의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자유는 결코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율법에 대한 정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의 조문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정신을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문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생각하면서 내 자유도 정말 그 사랑의 속박으로 나를 그 자유를 억누를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정말 참된 자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모든 권세와 높은 보좌를 가지시는 모든 힘을 엑서사이즈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자신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 죄와 죽음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를 이 십자가의 못을 박고 속박해 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웃의 사랑,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에 우리 미국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코로나19로 이렇게 막 마스크를 하라고 그러는데 마스크 안 한다는 거죠. 아니 왜 내 자유를 속박하느냐, 내가 마스크를 안 하고 싶은데 왜 마스크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 행정명령을 하는 거냐. 그런데 왜 우리가 마스크를 해야 됩니까? 마스크를 안 하면 행정명령으로 이 벌금을 물리기 때문에 이 겁나가지고는 이거 잡히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다가 잡혀가지고 벌금을 물면 아니 왜 자유를 나갈 범하느냐 싶어가지고는 또 소송도 하고 이럴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스크를 왜 하냐? 물론 우리의 생명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스크를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구란 참된 그 자유, 내가 마스크를 스스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법이 무서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보호하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유를 갖고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박하시고 못 박이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자유, 그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 나타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뭐 여러 가지 뭐 법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을 넘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법을 왜 지키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왜 내가 교통 질서를 지키느냐? 그것은 나의 생명도 중요하겠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자기를 속박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자유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우리 스스로 생기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 어떤 원하는 것이냐면 이건 사실 선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15절의 말씀을 한번 전제로 삼아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self-indulgence,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나의 중심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나중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유로 우리가 내가 힘이 있는 대로 막 경쟁을 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그 인간 사회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한 그 자유, 그 자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한 정말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 소위 육체로 이 방임을 하는 이 self-indulgence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다 망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그 럴러바이라고 해서 그 자장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장가 중에 이런 자장가가 있습니다. 킬케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킬케니가 아일랜드의 한 지역이에요. 내가 킬케니라고 하는 곳, 그것을 지역을 따서 이렇게 자장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자장가예요. 제가 영어로보다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킬케니라고 하는 곳에 두 고양이가 살았답니다. 서로가 생각하기는 자신 한 마리도 여기에는 많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싸우고 또 싸웠지요. 그들은 핥히고 물고 뜯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 고양이들의 발톱이 없어지고 꼬리가 달아나 부릴 때까지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래서 두 고양이는 커녕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답니다. 라고 하는, 보면 무시무시한 자장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장가를 불러줬을까요? 어릴 때부터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비슷한 노래가 제가 학생 시절 때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비슷한 라임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그 자유를 방임하고 나 중심적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서부터 아니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가 자유에 있는데 내가 왜 못 말해? 내가 왜 뭘 말 못해?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자유를 찾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정과 교회가 아픔과 고통과 분쟁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자신을 속박하며 사랑의 종 노릇한
바로 그것을 선택하는 자유함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누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유를 그 섬김과 그 사랑의 종로로 타는 그 자유를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다시 이 미국이 축복된 나라고 세워질 수 있는 희망의 공동체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먼저 이러한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 자유함을 그 자유함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그 자유 대신에 우리를 위한 self-indulgence하는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자유의 나 자신을 방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의 성령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하실 수 있는 자유를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속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로로 사셨던 죄인 되어주셨던 주님의 그 선택하시는 그 자유를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한 이 미국 땅에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